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새로 쓴 자동차 수출이 올해도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로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역대 1월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1월에 49억 달러보다 24.7% 늘어난 수치입니다.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 7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 경신을 향해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산업부 측은 자동차 생산은 공급망 및 부품 공급 정상화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하며 1월 자동차 수출 규모는 24만 5천 대를 기록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24만 대를 넘어섰습니다.